때는 제가 럭키님과 디스코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, 아 잠깐만, 그리기 너무 어려운데? 이분 캐릭터 그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? 자! 됐다! 훨씬 기깔 나는구만. 저희 이제 망사용료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저희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. 저번에 누리님 망사용료 영상에다가 댓글 다셨더라고요. 어떤 영상이냐? 요거! 아 제가 이거 전부터 즐겨보던 채널이었거든요. 이게 김채우의 필름 찍기 라는 채널인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럭키님 왈 자기가 이 사람이랑 친하다는 거임.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. 근데 그냥 친한 것도 아니고 존나 친하대. 매치가 전혀 안 되지 않나? 제가 진짜 김채우님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래서 인사라도 드릴 겸 럭키님한테 디스코드 아이디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둘을 거기다가 우겨넣은 거임. 어라? 갑자기 분위기 비즈니스 미팅됨. 야 채우님 저 저번에 저 영상 진짜 재밌게 잘 봤다. 저 속이 다 시원했다 라고 제가 인사를 오지게 박았는데 누리님 우리 저번에 만나서 밥 한 끼 하지 않았어요? 갑자기 이러는 거임. 에? 제가요? 님이랑? 언제요? 아니 저번에 그 아이템님이랑 셋이서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했잖아요. 내가? 언제? 예? 이렇게는 만나봤어. 원래 이렇게 친구니까 요렇게도 만났겠지. 근데 요렇게는 안 만나봤거든? 그러면 더더욱이 요렇게도 안 만나봤겠지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예? 본인도 놀람. 아직도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밥같이 먹었는데 굳게 믿고 있는 거야. 아, 분명히 내 기억엔 세 명이서 만났는데 대체 누구랑 밥을 먹은 거지?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참에 저희 밥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같이 밥을 같이 먹은 기억을 만들어 볼까요? 오케이 땡큐! 해가지고 다음 주에 홍대에서 밥 한 끼를 하기로 했습니다. 사실 진작에 이러려고 일부러